전요 처음에 좋아하는 이런 건축가 아 김원주야. 아기나 좋아하는 건축가 생각할 때 자하디드 작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지 그분 작품이 약간 유동성 있게 트레드 얼메이잖아 이런 작품이 있잖아. 그래서 우연히 그냥 달걀 깨먹다가 훌훌거리는 게 왠지 비슷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컨셉을 이렇게 달걀 후라이 잡고요. 이렇게 지붕은 이렇게 안 했는데 원래 이렇게 동형식으로 비슷하게 달걀 후라이 모양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외형 생각하다가 내부는 약간 부족한 했는데 옆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지하고요. 네. 아, 모양이 있네요.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커피숍이죠? 네네. 커피숍. 아. 네, 근데 역시 그, 아니, 뭐, 나쁘잖아요. 체크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자기 나쁜 건데, 뭐. 그건 다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수시설 그리잖아요. 수시설 왜 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설이라는 게 사람이 있었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수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설이 있게, 사람이 있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부족한 어떤 개념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동적인 공간이라 표현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설득이 돼요. 이야기 때문에 사람을. 네, 김정훈이고요. 김정훈이요. 네, 더 맞을 것 같아요. 김정훈 아가씨도. 저는 그냥 되게 별다를 거 없는데요. 그냥 상자를 두 개를 엎어놓은 거예요. 1, 2층을. 너무 똑바로 안정적으로 됐으면 재미없어가지고 비틀게 좀 불안정적으로 위험하고요.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이제 다른 스페이스라서 그 밑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는 나무로 해서 딱 부분 되게 뭐 나무랑 포기한 이유가 크게 없고 그냥 딱 구분되게 하려고요. 색채감으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콘크리트를 해서 있다가 네. 나무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좀 더 발전시키려면 그 재료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온도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렇죠? 재료가 어떤 비주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는 게 바뀌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의도하다 보면은 더 재밌고 잘했어요. 53번 김지숙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컨셉은 다계절로 잡았고요. 정동진 위에 떠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지붕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일부러 이렇게 꺾이게 했어요. 2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내부로 다계절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처음에 공간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직접적으로 될 것 같아서 조명 같은 조명의 분위기로 다계절을 표현해 보려고 조명으로 해본 거예요. 조명. 아, 저게 조명이 비춰진 내부네. 네. 처음 게 사계절, 봄, 여름. 네. 네. 그리고 벽에다가 패턴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조명이 그냥 맨 벽에 조명이 비춰지는 것보다 패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명이 비춰졌을 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봄 하면 우리가 이미지보다 어떤 다른 걸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냄새라든가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표현을 하면 더 이렇게 단단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